그 이제 뭐 편의점 같은 거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직원 관리 문제에서 이제 그냥 무단퇴사 하시는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맞죠. 그냥 뭐 내가 안 나가는 거죠. 그냥 그렇죠. 아무 뭐 메시지도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예. 그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장 이거 구멍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손해가 막심한데 사업주 입장에서 어떤 조치들을 할수 있나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실 조치라는 건 이제 사업주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무단결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손해가 그렇죠. 발생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져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법원은 어떻게 보냐면 그 무단퇴사, 그 직원이 무단퇴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거를 대체할 인력풀을 관리해야 될 것도 사업주 몫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이 무단퇴사에서 발생했다는 손해를 그 근로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거의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단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사장님 있으면 절대 말려요. 그래서 괜히 고생만 하신다. 그냥 참아라. 그리고 이제 대신 무단퇴사를 하면 요새는 이제 그런데 반대로 이런 걸 가지고 근로자들이 공격을 해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공격을 해요, 오히려?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연락을 탁 끊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연락을 끊으면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 연락 안할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럼 나중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요. 해고당했다고. 해고당했다고? 아, 근데, 갑자기 연락 끊겼으니까 이제 서로 기록이 없는 건가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 만약에 근로자가 난 부당해고 해고당했어요 라고 주장하면 사업주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입증이 안 돼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해고 예고 수당 달라고 노동부에는 뭘 하냐면 근로계약서 안 썼으니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예고 수당 달라고 노동부에 진정을 해요.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두 개를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업주는 아무런 입증 자료가 없어요. 그쵸, 그쵸. 사장님이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런 경우는 되게 합의를 종용해요. 서로 입증 자료가 없으니까 누가 진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른다, 우리가. 그러니까 합의해라.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해고위급 수당 주라고 할 거고,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쓴건 맞으니까 벌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럼 이거는 그 노무사님 입장에 봤을 때 그렇게 악용하는 그 직원이 잘못이 큰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계약서나 이런 걸 작성을 제대로 안 하는 사업주의 잘못이 큰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엄밀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걸 악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쵸, 그쵸. 법 왜냐하면 위반이니까, 법 법을 위반이죠. 위반한 건데 그쵸, 그쵸. 사장님을 상대로 그쵸. 내가 국가기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건데 그걸 악용이라고 표현하면 안 그쵸, 되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악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왜냐하면 너 그렇게 해서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그쵸, 아니냐라고 그쵸. 주장할 여지는 있죠. 그쵸. 근데 악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주가 제대로 했으면 그쵸. 문제될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단결근은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아니면 당일날 안온날 문자를 보내는 거죠, 사장님이 반드시. 왜냐하면 왜 출근 안 하니? 빨리 출근해라.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안 왔어요. 왜 출근 안 하니? 무슨 일 있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만둘 거니? 뭐 계속 일할 생각 없는 거니?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안 나올 거면 나 다른 직원 뽑는다. 뭐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문자만 갖고도 충분히 무단결근했다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업주 입장에서. 그러면 나중에 이 친구가 부당해고 신청을 하든 아니면 노동부에 해고위급 수당 달라고 하든 다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몇 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아, 이 정도 보내면 됐다 이런 정도로 하면 돼요. 이렇게 정확히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니군요. 정해진 건 그러니까 아니죠. 보통 이제 사례적으로 봤을 때몇번 정도 하면은 그냥 되나요? 제가 볼 때는 한세번 하면 되나요? 더 하라고 해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하라고. 정도 계속 그냥 응답이 없어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야, 너 이렇게 계속 연락 안 되면 난너 그냥 그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다른 직원 뽑겠어. 뽑겠다. 뭐잘 지내고 뭐 이렇게 안부도 좀 인사하면서 잘 지내라.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연락 두절을 하면 안 돼. 직장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충고도 좀 하고 이러면 이런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입증 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다른 직업 뽑겠다는 그 멘트가 중요한가 보죠? 왜냐하면 이제 네. 퇴사 처리를 네가 안 나와서 우리가 퇴사 처리를 하는 거지 너를 해고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 멘트가 그런 걸 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고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근로자를 너 그만둬라고 해서 그게 해고 그것만 해고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냐면 근로자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한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해고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네. 4대 보험 상실 신고되는 거 보고선 해고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 무단결근 계속해서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내가 퇴사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언제까지 출근 안 하면 너 퇴사 처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보내는 것도 방법인 거죠. 아... 그죠? 네. 아, 노무사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참 노무에 대해서 정말 몰랐다. 이제 이런 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정보를 이제 얻는 게 뭐 법적인 용어의 어려움도 있지만 노무사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일단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이런 부담이 이제 그렇죠. 있으니까 못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좀 뭐 국가적으로 뭐 혹은 뭐 지자체나 뭐 이런 쪽에서 뭐 무료로 좀 노무 상담 이런 거 돼 있나요? 좀 제도가? 근데 네. 지금 무료 상담 이런 게 근로자 측에서는 잘 돼 있는데 아~ 사업주 중에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사장님들이 무료로 노무 상담을 받는 것을 찾기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사장님들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서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노무사하고 이렇게 간단한 상담을 하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조그만 회사다 우리 회사가 네. 그렇다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조그만 회사고 물어볼 것도 많지 않고 그냥 단지 네. 뭐 문제가 있을 때만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노무사님만 찾아가서 노무사님한테 그러는 거죠. 노무사님 자문계약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하고 내가 네. 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 되겠냐 라고 네. 하면 내가 볼 때 노무사들 그렇게 흔쾌히 해주실 거예요. 오. 그러면 제가 볼 땐 그거예요.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내고 그쵸.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화하는 게 그쵸. 편하지 그쵸. 그 눈치 보면서 무료 상담할 그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때 찾아보고 힘들게 그러니까 그걸.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한테도 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네. 규모가 정말 작은 회사다. 네. 뭐 10인도 안 되는 네. 뭐 5, 6인 되는 회사다. 네. 네. 근데 뭐 특별하게 노무사한테 문제 있을 때 물어보고 싶다. 네. 그 10만 원 나한테 주고서 하겠다는 해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5인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 4인과 6인. 이게 차이가 좀 있나요, 그럼? 네. 제가 볼 때는 네. 5인이 넘는 사업장이면 네. 그 정도 선. 한 10만 원 정도 선. 네, 네. 그러니까 10인이 안 되는 사업장이면 네, 네. 그 정도 선. 그러니까 근데 복잡하고 그런 걸 네. 빼고 사실 솔직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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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렇게 해서 아니면 조금 더 들어서 뭐 네. 15만 원이라든가 네. 15만 원 정도 선에서 자문계약 체결하고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아, 근데 그런 것들을 아, 우리 뭐 자문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 10만 원 됩니다라는 거를 노무사님들이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광고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네네. 일반인들 아니면 사업주분들이 그런 걸 알아보지는 조차도 않잖아요. 알아보지는 않죠. 그 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사업주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문하면은 일단 뭐 대기업의 이사들, 고문들 생각하면서 뭐 억대 연봉 뭐 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 노무사를 우리 회사 자문을 모신다? 이런 벌써 이게 비용이 벌써 막연하게 클 것 같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뭐 노무사님보다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네네네. 되게 근로자 수가 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회사도 자문료 20만 원이면 돼요. 아, 그러니까 뭐 다른 노무사님은 모르겠고 노무사님은 해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줄 의향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사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아, 그렇죠. 아 네. 근데 뭐 네. 그렇게 해서 서로 네. 이제 도와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 SNS 상에 무료 상담 많이 해주거든요. 근로자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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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상담 네. 많이 해줘요. 네. 그럼 무료 상담도 해주는데 아. 사장님들이 돈 주고 상담 받겠다는데 그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이 노무사가 좀 괜찮다. 뭐 이런 뭐.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 혹시 있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노무사를 네. 직접 가서 만나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만난다는 거는 내가 이제 비용도 들고 시간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명, 30명 만나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결국에 뭐 3명, 5명 정도 만나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 20명, 30명 인터넷 치면 수없이 많은 노무사들 가운데 엄청 많죠. 3명, 5명 어떻게 추려요, 그럼? 사실은 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네. 그 너무 인터넷 쪽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뭐 가까운 노무사라든가 네. 가까운 곳에 있는 노무사님들을 네. 몇 분 좀 만나보고 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네. 상담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제가 이제 왜 노무사를 직접 만나보라고 하냐면 네, 네. 노무사님 방에 가면 네. 알 수 있어요. 이 노무사님이 얼마나 이 업역에서 오랫동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물론 저희 사무실에 오면 네. 저희 제가 20년 동안 한 화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에. 네. 그럼 그 화일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책장 한 면에 벽면에 네. 화일이 다 있거든요. 한 면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네. 저는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다라고 네. 하면 네. 제가 가서 찾아서 화일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상담을 해줘요. 이게 지금 선생님 사례하고 유사한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긴 사례가 있다라고 아. 하면 이 상담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가 갈 거예요. 신뢰가죠. 자기하고 유사한 사례인데 네. 노무사님이 직접 대리로 들어가서 그쵸. 승인받은 사례가 있다. 네. 아니면 뭐 이긴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쵸.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의뢰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승률을 높이려고 유능한 노무사를 찾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직접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상담을 이제 하잖아요. 상담비가 드나요? 상담료를 네. 되게 수임을 안 하면 받고요. 수임을 하면 안 받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나한테 수임을 한다라고 네.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상담을 하나 하겠어요. 그러고서 네. 뭐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네. 아니면 뭐 사건을 수임했다라고 네. 하면 별도로 상담료를 안 받죠. 네. 뭐 근데 그 상담료라는 걸 받게 되면은 그건 다 노무사마다 다른 거죠? 정해진 게 아니죠? 네, 정해진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또 노무사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알겠습니다. 이제 2022년이잖아요. 예. 혹시 2020년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뭐 노동법이나 노무에 대한 이슈들이 혹시 있나요? 그 2022년도에 제가 볼 때 크게 한 세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네. 그 관공서의 공휴일이 있잖아요. 네. 이게 유급휴일도 보장이 돼요. 오. 올해부터는. 네, 네. 그러니까 5인이 넘는 사업장 네. 같은 경우는 네. 쉽게 표현하면 네. 5인이 넘는 사업장은 뭐 설 연휴라든가 추석 연휴, 뭐 어린이날 네. 뭐 이런 법정 공휴일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네. 그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법정 공휴일, 그러니까 빨간 날이라고 우리가 말해 추석 연휴라고 가정을 네. 하면, 네. 추석 연휴에 근무를 해도 법 위반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옛날엔 작년까지 5인이 안 되는 사업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쉬잖아요. 안 쉴 수 네.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네. 연차가 발생되죠. 네. 연차하고 이 추석 연휴나 설 연휴 이런 거하고 대체를 시켰어요. 아. 그래서 연차를 안 주게끔 하는 편법을 썼었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법정공이 유급휴일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해졌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식당 같은 하는 데는 네. 막 추석 연휴 때 뭐 어린이날 이럴 때 되게 좀 대박인 네. 시기잖아요. 성수기. 예. 성수기인데 네. 그 기간에 못 놀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근무를 시키면 네. 유급휴일로 네.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잘 알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네. 이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인 경우는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네.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됐죠. 근데 이게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4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됐고 네. 지금 뭐 뉴스에서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적용되는 사업장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미 그래서 아직 처벌 사례는 안 나왔는데 네, 네. 이제 많이 이제 적용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2년 5월 19일부터 네. 성별을 이유로 이제 뭐 채용이라든가 네. 임금, 네. 뭐 승진, 해고, 퇴직 뭐 이런 거에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네. 그 노동위원회 이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네.
작년 7월 1일부터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라고 표현하는 게 시행이 됐고, 네.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12시간 시킬 수 없다. 네. 그런 거하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작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네.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원래 그전에는 그럼 과태료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게 좀 특이할 그럼 이제, 만한 거죠. 그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생겼으면은 과태료가 없었으면은 그냥 이제 뭐 민사나 뭐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 해서 이제 가해자를 뭐 징계한다든가 네. 그 피해자를 뭐 그 분리 조치한다든가 네. 아니면 유급 휴가를 줘서 좀 치료를 받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없었구나. 없었는데 작년 이제 1월 그러니까 10월 14일부터는 네. 이제 사업주를 처벌을 하게 됐죠. 네. 그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그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예, 예. 뭐 그래서 말이 많은데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됐는데요. 네. 이미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시행된 거를 뭐 잘했니 못했니라고 따지는 건 지금 시기상조잖아요. 이제 이미 시행이 됐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사업주들이 굉장히 막연하게 두려워하는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안전보건관리를 네.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를 네.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면 그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네. 그럼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서 사업주를 막 처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구축을 제대로 하고 네. 그 관리를 체계를 제대로 잡아서 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네. 중대재해가 발생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이제 노동부에서 와서 이제 점검을 하겠죠. 노동부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거 안에서 이제 사고 터진 거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네.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안전보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겠죠. 처벌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가 사업주 편이잖아요. 네, 사업주분들한테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거는 네. 그 예전과 달리 이제 정부와 사회에서는 정보 검색에 뒤처진 그룹을 저는 사회적 약자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렇죠. 예전처럼 네. 사업주가 이제 그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시대에 지냈다고 네. 보는 거죠. 네네. 특히 이제 사업주들 보면 근로자들은 이런 정보 검색이나 이런 거에 굉장한 비용을 써요. 네. 그런데 사업주들은 경제적으로 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 검색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인색해요. 비용 지출하는 것에. 네. 그래서 사업주분들이 이렇게 그 정부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네, 그쵸, 그쵸. 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기 전에 네. 이런 뭐 사업주 편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인터넷 통해서 정보를 검색한다든가 아니면 네. 유료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자문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네. 정부 사회에 맞게끔 네. 거기에 걸맞는 정보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네. 이 이제 뭐 이게 한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노무가이드인 사업주 편 같은 네. 경우를 구독을 해서 한번 네. 읽어보시면 네. 아무래도 그 사회적 약자로 전락되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겠냐. 그쵸, 그쵸,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일독을 하시면 네.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도움이 네. 좀 많이 되죠. 네. 네.